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만에 다시 인사드리는 위클리 블록체인 차트편입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 어땠을까요? 차트 분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지난달 30일 1,100만 원대에서 출발했는데요. 그러다가 31일 밤 10시쯤에 4만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일 오전 6시쯤 다시 1,100만 원대를 회복합니다. 계속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사이를 급락하다가 5일 밤 8시쯤에 다시 1,100만 원대로 올라가고 나서 그 뒤로 계속 소폭 상승하면서 첫 130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거란 예측이 많은 상태입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2월에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3년 이후 5년 연속 비트코인은 2월에 상승했습니다. 2012년 이후 2월에 가격이 하락한 적은 딱두 번밖에 없었는데요. 비트코인이 2월에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중국 투자자들이 춘절을 앞두고 1월에 암호화폐 포지션을 청산한 뒤 2월에 재투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투자자들이 2월에 암호화폐 대출 재투자할 날이 지연될 수 있지만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아직 강세 필요 현상이 아닙니다. 올 1월에 비트코인은 약30% 상승하면서 지난 2013년 이후 1월 중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 추가 상승할 여지가 많다고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온체인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누적 트랜잭션 수가 최근 5억 건을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는 지난해 4월 24일 43만 9천 건으로 하루 트랜잭션 수 최고 기록을 세운 뒤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1월 한달 동안에는 1,000만 건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에 대해 쉐이브 시프트의 창업자 에릭 보아스는 비트코인의 실제 수요 증가 측정에서는 변동 요인이 많은 가격보다 트랜잭션 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지난달 30일 20만 원으로 상쾌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다가 31일 새벽 1시쯤에 21만 원 넘었고요. 조금씩 상승하다가 22일 밤 6시쯤에 22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6일 새벽에 23만 원을 넘었고 오전 11시쯤엔 24만 원을 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더리움 역시 가격이 상승하는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뉴스 BTC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1월만 실패한 185달러 저항선을 넘어서며 이더리움 일간 차트에서 50일 MA와 100일 MA로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더리움이 긍정적 가격 모멘텀을 가졌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50일 MA와 100일 MA 간 강세 크로스는 지난해 2월 중순에 마지막으로 생겼었는데요. 이더리움은 이후 3개월 반 동안 180%는 올랐지만 그 이후로 하락형 채널에 갇혀 있었습니다. 뉴스 BTC는 이번에 이더리움이 200달러를 넘으면 축하일이지만 아직 경계를 풀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많은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의 현재 펀더멘탈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분석가인 크립토울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더리움이 2017년에 그랬던 것처럼 강세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 암호화폐 평가기관 와이즈 크립토 레이팅스도 이오스를 매도하고 그 돈으로 이더리움을 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5일은 금융 전문가인 토마스 드마카가 개발한 TDE 순차 지표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일간 차트에서 매도 신호를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에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전 저항선에서 지지선을 바뀐 지지선을 확인하면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엔 좋은 소식이 더 있죠? 바로 5일 이더리움 생태계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이더리움 신뢰 동맹이 출범한 사실이 있고요. 6일에는 200달러를 돌파하면서 장기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알트코인은 바로 테조스입니다. 테조스,
이번 주에 아주 눈에 띌 만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전체 암호화폐 시가 총액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루스 6월 3일까지 1,100원에서 1,200원대로 오가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3일부터 등에서 1,3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후 1,400원대를 올라가 등락하다가 6일에는 1,500원대를 넘었습니다. 3일에 15%나 급등했는데요. 테조스는 지난해부터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테조스는 작년 12월부터 바이낸스에서 수수료 없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2019년 한해 동안 190% 이상 가격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또 테조스는 5일부터 바이낸스 선물 거래 플랫폼 바이낸스 퓨처스에서 선물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양질의 차트 분석을 받고 약속드리면서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